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2월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에 가계대출 1,100조 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그나마 지난 1월보다 증가폭은 축소됐는데 주담대 증가폭이 소폭 줄고 기타 대출 감소폭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담대가 조정 흐름을 보고 있다면서 향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은행 기업 대출은 8조 원으로 두 달째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운전 자금을 중심으로 3조 3천억 원 증가해 두 달째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 역시 두 달째 증가세입니다.